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자체 특위와 야당 단독 상임위 둘로 쪼개진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다혜 기자. 네, 11개 상임위를 단독으로 구성한 야당과 보이콧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18개 상임위를 맡는 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국민의힘을 향해선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금 전부터는 우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 중인데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일정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법사위만 넘겨달라는 자신들의 중재안에 답을 달라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총선 민심을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사위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심사에 나선 데 이어서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쟁점 법안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하면서 법사위 쟁탈전은 격화하는 모습인데요. 여당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용으로 법사위를 사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민주당 역시 검찰과의 대립 구도가 첨예해지면서 양보는 더욱 힘들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해 이 대표 육성 파일을 공개하며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은 법률로 보호되는 방어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여야 전당대회 준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가 가시화하며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수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등의 여론조사도 나오며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른바 어대한 분위기가 강합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오는 24일, 25일로 예정된 후보 등록일 전후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윤상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잠재적 주자들도 고심을 이어가고 있고요. 안철수 의원은 더 시급한 과제들에 집중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친윤 이철규 의원은 한동훈 대세론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몰아가는 프레임이자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대표 사퇴 시한 관련 당헌을 개정했습니다.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돼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핵심은 대표가 대선에 나가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두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연임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 연임 관련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